자, 그러면요, 저희 전승지 연구원 이제 또 만나러 가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국제적 글로벌하게 상품이나 선물 가격들은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는지 한 주에 정리를 또 해보면 우리의 투자 방향이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마 생각해야 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 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잘 지내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못 나오셨습니까?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코로나 이슈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십니다. 아, 다행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질 뻔하다가 그런 일이 없었다. 네, 그 정도만 다행입니다, 하죠. 진짜. 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 혹시 못 나오시면 우리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러니까. 네. 아, 자, 그러면요. 재앙이죠, 재앙. 자, 일단 우리 전승기 연구원과 함께 쭉 이제 살펴볼 뭐 숫자들이 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부양책 기대가 계속 견인하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대 물가를 보시면 이제 여름에 고점을 치고 계속 고점을 경신해 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추가 부양책 기대에다가 뭐 FMC에서도 뭐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파월 의장이 계속 도와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네. 영국과 EU도 일단은 뭔가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달러는 약세긴 한데 그 외화 자금 시장에 연말을 맞이해서 달러 자금이 막 좀 조금 경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변동성 지표나 뭐 신용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해서 이제 빅스 지수와 이제 신흥국 채권 스프레드인 EMBI 스프레드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빅스 지수는 일단은 저점 대비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EMBI 스프레드도 일단 그 여기 보시면 지난 3월에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졌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 좀 하락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EMBI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좀 신흥국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신흥국 채권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EMBI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본드 이렇게 나뉘었죠. 신흥국 채권과 미국 금리의 그 차이. 금리 차이. 이게 벌어질수록 신용 시장에 무언가 일이 있구나. 위험하다.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계속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별 문제 없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부양책 기대가 계속 시장을 견인하다 보니까 달러 빼고 다 올랐습니다. 일단은 일간으로는 어제 네. 일간으로 보시면 이제 부양책이 이제 거의 뭐 주말까지 18일이 시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초단기 예산안을 해서 주말까지도 우리가 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조그만 것만 해서 요것만이라도 좀 넘기자 이런 거잖아요. 예, 하면서 일단은 부양책 기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단 일간 기준으로도 다우지수 나스닥이 올랐고 금 WTI 구리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간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부양책 기대는 있는데 또 실물 지표들은 별로 안 좋고 코로나 확산세는 계속 되다 보니까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상승률이 높고 금값 WTI 구리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그 특징적인 점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랑 나스닥 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든 섹터들이 올랐는데 에너지 주와 통신 서비스가 하락을 했고요. 네. 주간 기준으로도 보시면 에너지 주에 그 에너지 섹터에 그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WTI가 이번 주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네. 50불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에너지는 내려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네. 이번 주에 바이든 그 후보가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통 엑소 모빌이나 이런 그 에너지 주들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섹터의 하락을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선거인단 그 투표도 뭔가 결과 달리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네? 아 그래요? 그런 게 영향을 주는구나. 어쨌든 구 에너지 쪽 기업들이 이제 바이든 당선 확정과 함께 좀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저 풍력이니 이런 그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그 이벤트 이후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14일인가 이후에 못내 불안했었나 봐. 아, 예. 혹시나. 예. 자, 그리고 주식을 별로 보시면은 이제 일간으로도 애플하고 테슬라가 아이고야. 많이 올랐는데 주간으로도 애플과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 5% 올랐군요, 애플이. 예, 애플은 이제 뭐 내년도 상반기에 매출이 30% 늘 거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 나오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 큰 회사가 매출이 30%가 늘면 어떻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어려웠기 때문인지. 아, 올해 상반기에 예. 어려웠으니까.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 마감 후에 S&P 지수 편입이 실제로 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나는 테슬라. 예고된 게 언제 전승지 위원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별로 네. 마음에 안 든다는 아니, 뜻이죠. 잘 몰라서. 통상 제가 볼 때 어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동의하는 거고 분야입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이상하네요. 이런 거야.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예리하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주간으로도 테슬라와 애플, 아마존, 뭐 MS 등이 이제 많이 올랐고 화이자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 알러지 반응이 좀 있다라고 아. 했고 아무래도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다음은 외환시장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번 주 시장에서 달러 지수의 하락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달러 지수가 1.3% 하락을 했고 이번 주 사실 외환시장도 순환매거든요. 뭐 좀 주요 통화들 강세로 밀었다가 위안화랑 원화 밀었다가 신흥 통화들 밀었다가 직전까지 신흥 통화들 밀다가 이제는 이제 주요 통화 쪽으로 좀 그 시선이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로, 엔, 파운드, 호주 달러 이런 통화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특히 파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국과 EU의 그 미래 관계 협상이 적어도 엎어지지는 않겠구나. 대화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네. 기대감이 강세 압력을 가했습니다. TRY 그러니까 터키 리라와 같은 경우는 터키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원자재 시장 보시면은 이제 WTI가 그 일단 뭐 백신에 따른 부양책에 따른 수요 기대도 있고요. 또 이란 제재도 있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WTI가 올랐고요. 이번 주 아무래도 기대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 금값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이제 은은 이제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은이 많이 올랐네요. 예. 은은 근데 항상 좀 변동성이 큰 거. 금보다 좀 많이 예. 크죠. 그렇죠. 예. 다른 이제 원자재들도 일단은 같이 좀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는 안 넣으셨군요. 네. 소맥. 예. 네. 다음은 이제 사실 어제 FOMC 뉴스 때문에 묻혔는데 그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환율 보고서고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네. 원래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4월 12 11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네. 작년에 이제 막 미중이 싸우면서 그 일정이 계속 좀 흐트러졌고요. 그래서 네. 올해 1월에 작년 하반기에 발표가 됐고 12월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스위스하고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됐고요. 네. 근래 환율 조작국 지정한 게 작년 8월에 중국 갑자기 지정했다가 1월에 이제 1단계 합의하면서 해제를 했거든요. 네. 이제 스위스하고 베트남이 조작국 지정. 갑자기 스위스 말년에 이 트럼프 말년에 이게 뭐야 이거? 예, 아, 스위스 근데 미국에 모르게 파는 게 있나? 베트남도 사실은 미국하고 친한데. 예. 그러니까요. 예, 사실에서 조작국 뭐 이렇게 많이들 네? 들으시긴 했을 건데 지정 요건이 네.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네. 1년 동안 그다음에 경상흑자가 1년 동안 GDP의 2% 이상, 네. 그다음에 1년 동안 달러 순 매수 개입이 GDP의 2% 이상. 그 세 가지 다 해야 되는 다, 거죠? 다 예, 충족을 해야 환율 조작국이 되는데 스위스가 올해 외환시장 개입이 14.2%. 많이 했네. 스위스가 막 그렇게 개입을 해요? 스위스가 올해 외환시장 줄을 서보면 1등이거든요. 통화 강세가. 그래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값이 오른 것처럼 안전통화에 대한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이 안전통화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해지면 채널성 안 좋아지니까
약세 네. 개입을 했군요. 네, 그래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어제 중앙은행 회의가 있었는데 네. 우리는 이거 무역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소규모 그러니까 작은 경제이다 그렇죠, 소규모 보니까 경제니까. 네, 디플레 압력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아마 이제 스위스 그 중앙은행 당국에서는 야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우리 스위스 프랑 환율 조작국 신청해도 그 부작용보다 이 스위스 프랑 너무 강해지면 안 되니까 에이 그래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에이. 생각도 했겠죠. 그런 에이. 고려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할 거다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제재 때문에 수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개입도 많이 했는데 우리 베트남도 우리 무역하려고 잘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무역 흑자도 많이 나는데 우리 박항서 감독 월급 좀 많이 올려주지 왜 이렇게 짜 여기는 아. 갑자기 아니 고등학교 선배거든. 아 그래요? 네. 아 그때도 선배님 축구 잘하셨어요? 제가? 아니요 박항서 감독님 잘했겠죠 축구부인데. 아 아니 뭐 이렇게 직접 친하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니, 선배. 우리 동문은 다 친하지. 항서 형님이 날 모르지. 아,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네. 자 그리고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사실 우리 중국이 어떻게 될지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번에 그 환율 조작국 말고 관찰 대상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작국은 아닌데 조건이 몇 가지가 부합을 해서 너네 두고 보겠다. 관찰 대상국 계속 관찰 대상국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요주의.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근데 이번에 태국, 대만, 인도 세 가지 나라가 더 추가가 됐고요. 열 가지 나라가 지금 이제 대상국인데 이제 중국과 한국에 사실 중국은 그 대미 무역 흑자만 그 조건에 부합하는데 뭐 88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조작국에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을 보니까요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장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역주기 요소 그다음에 선물한 거래 증거금 인하한 거 이런 것들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역외시장이나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관영은행 통해서 개입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어떨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년도는 그렇게 중국하고 많이 싸울 것 같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싸울 여력이 없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의 지금 조치들 내수를 키우고 위안화 강세가고 금융시장 개방하는 것들이 미국이 다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중정책을 어쨌든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 무역 대표부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라이트하이저인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한테 1단계 무역 합의 꼭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지명된 분이 캐서린 타이라고 처음에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오기를 중국계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중국계 되게 신선한데라고 봤더니 대만계 중국계 아니고 대만계고 74년생이시고 예일대에서 역사, 하버드에서 로스쿨에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4년까지 그 USTR 법률팀에서 변호사 역할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대중국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수석 자문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스탠스가 어쩐지 제일 보니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이제 USTR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WTO에 중국을 고소하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갔을 때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했어요? 네, 너무 좋았다. 와, 진짜 중국 싫어하는 모양이네. 그 중국 통이고 정말 그러니까 중국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네. 진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중국에서 되게 이분이 이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막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중국은? 네, 중국도. 그래서 일단은 뭐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관세로 막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의 대응을 일단은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긴장감은 계속 될 것 같다. 변호사군요, 변호사. 예, 변호사입니다. 예. 중국이 아주 아주 싫어하겠군요, 지금.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달러 약세인데요. 사실 달러 환율이 한 80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90원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이렇게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2년 반 내 최저치이고요. 90선, 그러니까 여기 달러지수 월간 차트로 120이평선, 120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이 89.7, 9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달러 지수가 90을 하회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달러가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쪽에 이제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통화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네. 유로가 가장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달러가 약세냐? 일단은 뭐 부양책 기대, 위험 선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시면. 유로존은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지표가 얼마나 좋으냐. 유로존은 오히려 최근에 막 지표가 예상보다 좋고요. 미국은 뭐 어제도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안 좋았는데 미국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로존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EU가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달러 약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차트 보실 때 120MA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차트 같은 거 볼 때 이런 용어들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죠. 예. 이동 평균선이라는 뜻인데 네, 네, 네. 이게 120월이죠. 예, 120개월. 120개월. 예. 그러니까 120개월이라는 10년이 게 10년이네요. 10년? 10년 동안 쭉 이거를 예, 누적적으로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쭉 추세를 그려본인데 예. 그게 이제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그 추세에 딱 이제 지금 딱 걸린 거죠. 예, 이게 맞습니다. 요걸 뚫고 내려오냐 아니면 예. 통상 그래서 추세를 볼 때 무빙 에버리지 이 이동 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120개월이면 굉장히 장기 이동 평균선을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는 추세가 깨지는 그죠? 네,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 FOMC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통화 정책이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사실 뭐 악달러 우호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축 통화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축 통화는 통화 정책의 효율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돈을 풀었을 때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이제 달러가 더 많이 풀릴 수 있고 또 위험 선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약달러 우호적입니다. 어쨌든 이제 봤을 때 사실 뭐 다른 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푸는지 또 하나는 사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 더 많이 푸는지도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그 두 번째 차트 보시면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서 막 빨리 돈을 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이 GDP 대비 그 연준이 19%에서 한 34%, 그러니까 한 15% 정도 늘렸고요. 22 같은 경우는 뭐 그 21%, 그다음에 BOJ 같은 경우는 거의 30% 늘렸기 때문에 네. 다른 중앙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관건은 전년 대비입니다. 왼쪽 차트가 전년 대비 중앙은행 자산이 얼마나 빨리 증가했냐를 보면 연준은 긴축적으로 그동안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네. 작년에 비해서 아주 빨리 이제 돈을 푼 것처럼 이제 보인 것이 약달러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내년도 봤을 때 돈을 풀긴 풀 건데 이제 올해처럼 이런 전년 대비 그 자산 그 증가율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만큼 네. 약달러 압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건도 있겠지만요. 네. 네. 그러니까 자산 대비에서 쭉 제일 많이 푼 애들은 BOJ인데 예. 전년 대비로 비교하면 FRB가 훨씬 더 많이 풀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긴축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네. 그 부분이 달러 지수에 다 반영이 돼 왔는데 네. 올해 이제 갑자기 돈을 막 많이 풀면서 네. 이제 달러 약세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또 달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매월 중순이 되면 이제 그 미국 채권을 해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네. 발표를 합니다. 미국 네. 재무부가. 이번 주에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지금 해외 국가들이 미국채를 한 7조 원 가량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3개월 연속 줄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이 제일 단일 국가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한 1.2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도 줄였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빨간 선이 중국입니다. 많이 줄였네요. 네, 5개월 연속 줄이고 있고 그 레벨 수준 자체도 17년 1월 이후 이제 최저치입니다. 근데 전체는 늘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도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어쨌든 추세로 보면은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확 꺾였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좀 받아내다가 예.
일본도 좀 꺾였네요.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제일 많은데 네. 경제 단위별로 보면 유로존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를. 예. 미국채가 유로존이 많이 사서 이제 점점 네. 늘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줄였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가 좀 가장 클 것 같고 내년도 그래서 과연 계속 사줄지. 해외가 미국채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IMF가 블로그에 16일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요새 막 달러 위상이 뭐 디지털 화폐 때문에 약화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목이 글로벌 금융의 빙하라는 비가 빙하 빙하 근데 이제 글로벌 빙하가 달러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시장 밑에는 그 달러가 다 깔려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유통화로서의 달러 지위 약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속도는 빙하가 녹는 속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 3월에 막 그 한참 막 어려울 때 달러가 급등했었거든요. 신용경색 예. 나면서. 그러니까 다 워낙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그런 지위, 그러니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달러가 다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거다라는 얘기고 이제 뭐 물론 내용에는 뭐 경제 구조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네. 일단은 빙하가 녹는 속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IMF가 보고하는 그 글로벌 외환 보유고 통화별 비중을 예. 보시면 여전히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네. 달러 비중이 61%, 유로가 20%. 위안화는 아주 미미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 전승기 위원께서는 요 3% 3%라고 딱 표지가 돼 있는 요 요거를 3%를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아, 거의 3%를 위해 만듭니다. 아, 거의세요. 아, 물론 이제 막 그동안 했던 것도 섞이는. 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저기 자료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원래 자료를 그냥 갖고 사 표지갈이 그렇지. 근데 네. 표지갈이 아, 왜? 아이, 그렇게까지 아. 표현을 해. 포대가리처럼. 네, 야, 이게 이제 3%를 위해서 네. 이렇게 차트를 다 해가지고. 제가 아. 다른데 쓰는 것도 같이 네? 넣기도 합니다. 아유. 어차피 뭐 자료라는 거니까 뭐.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료 주세요. 저희 올려드릴게요. 아, 예. 네. 네, 저희가 요 자료는 아, 페이지 2앱 시내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고요. 네.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오디오로 듣는 청취자분들께 꼭 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다고. 저희 마케팅 팀 분들이 참 좋으신데 조금 무섭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야 돼. 무섭다는 얘기 하시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무슨 말씀? 삼성 선물에서 네.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21년 1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모의 투자 대회인데 총 상금이 2천. 그 주세요. 그냥 저희가 해드릴게요. 정프로 아, 왜 울어요? 아, 갑자기 먹먹해지시면 어떡해. 애사심에 애사심. 상금이 2천. 아니 무슨 애사심이 이렇게 나오시죠? 언제 승진 발표나죠? 예? 예? 언제 인사 있죠? 2월 말입니다. 야, 꼭 좀 해주세요. 팀에서 문구를 줬나 사장님, 사장님,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 선물에서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내년 1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의 투자 대회인데 실제로 돈 넣는 것도 아니고 모인데 네. 총 상금이 2,500만 원. 어 그래? 네. 나 한번 해볼까? 아, 해야죠 이거 무조건. WTI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삼성 선물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사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어, 야수의 심장을 가진 당신 모의 투자 대회 도전하세요. 여기 네. 화면에 여기 있잖아. 아, 상금이 많. 제가 좀 적지 않냐고 했더니 많은 네.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의 투자 팀. 아 모의 투자 대회인데 사실 많은 편이죠. 예. 아 근데 3% 달고 들어가면 뭐. 경품을 준다든지 그런 걸 해야 돼요. 아, 이거 알려드릴 걸. 네. 네, 옛날에 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3% 분들도 무슨 증권이었지? 그때 작년에 했잖아, 이제. 그때 거기 싹쓸이했어요. 여기 상 받았어요, 정프로. 아. 네, 누가요? 정프로 그때 상 받았잖아. 아, KB, 저 받았죠. KB 증권. 네. 네. 저 받았죠. 네. 네. 사실 그거 내가 다 알려준 거였거든. 에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막판에 내가 알려줬잖아, 솔직히. 아, 그 뒷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건 좀 지켜주셔야지. 상금 받아서 자기 밥도 안 사고 말이야. 자, 이 선물로 갑니다. 저는 야수의 심장으로 그러면
소맥 아니면 대두 쪽으로 한번 전 접근해 보겠습니다. 나는 WTI. 전공자. 그런데 우리 전승진 형은 어느 포인트에서 이게 감동이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어딘지를 모르겠어. 네? 아니. 갑자기 회사에 대한 그 극진한 사랑 막 이런 게 막 농소슴 친 거예요? 벅차 오르신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삼성 선물 사랑하시는 우리 전승진 형군. 아니 삼성 선물이 첫 직장이죠. 그죠? 네. 네. 한 3년밖에 안 됐죠? 첫 직장으로서? 아, 저 15년 됐다고. 아, 15년 됐어요? 네. 뼈를 묻으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오죠. 자, 애사심이 불타오르는 우리 삼성선물에 사장님 꼭 봐주세요. 전승지 연구원. 아, 저 월요일에도 나옵니다. 아, 월요일에 또 나와요. 맞아. 아, 그때 한 번 더 하세요. 네. 그러면.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